우리 피부에도 좋고 기억력 증진에도 좋아서 치매에 안 걸리려면 우리 몸매장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김용현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한두 가지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물김치예요. 물김치 누구나 만들죠. 가장 쉬운 김치예요. 그런데 물김치를 그냥 만들면 치료 효과가 적어요. 어떤 물김치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주변에 보면 1년 이상 묵은 김치 있죠. 신김치. 새콤하고 그런데 거기에 군뚜기도 하나도 안 뜨고 맛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묵은지가 있어요. 그 묵은지를 가지고 한 숟가락만 떠넣으세요. 물김치에다가. 그걸 잘 보관하고. 묵은지가 1년 된 묵은지라면요. 물김치도 1년 가요. 김치의 종균이 1년 동안 외부에서 다른 균이 들어오거나 이걸 다 막는 굉장히 훈련이 잘 되고 건강한 균이에요. 그 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 속에 있는 유해균들을 밀어내요. 미생물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이 들어가게 하려면 정말 좋은 묵은지를 구하세요. 그래서 담궈보시면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보통 동일 조건에서 물김치가 3일이나 5일에 익는다면 묵은지를 넣은 건요. 하루나 이틀이면 익어요. 굉장히 빨리 익고 맛이 아삭하면서 오래 가요. 그래서 옛날에 연탄가스 같은 거 먹으면 동치미죠. 예. 내부에도 균을 살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동치미예요. 연탄가스를 먹었을 때 사람이 살아라는 건 사실 뭐냐면 동치미 때문이 아니고 산소 때문이에요. 그 코로나 걸려서 위험하거나 연탄가스 먹은 사람은 산소통에다 넣어요. 산소가 풍부한 공간에다 넣으면 치유가 돼요.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이렇죠? 이럴 때 산소가 맑은 곳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김치 속에 유기산이 있어요. COOH로 되어 있는 유기산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위산하고 만나면 O2라고 하는 산소가 나와요.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장내의 미생물이 좋은 게 자라요. 사람 장 속이 산소가 풍부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장을 혐기 상태라고 생각해요. 혐기 상태 아니에요.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상태예요.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된 사람은 방귀를 뀌면 뽕 소리가 나면서 CO2만 나와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장으로 산소가 잘안 공급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혐기 상태에서 장이 발효를 하니까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방귀를 켰을 때 냄새가 안 나는 분은 산소가 잘 공급되고 건강한 사람이고 냄새가 나는 사람은 무조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귀 키고 한번 냄새 맡아봐요. 애기는 방귀 키면요. 똥내 안 나요. 나이가 들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먹으면 졸리죠? 음식 먹으면. 왜 졸려요? 산소가 들어와서 대사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산소가 들어온 걸 심장에서 다 위로 보내는 거예요. 위하고 장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다른 기관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졸린 거예요.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산소로 하는 발효를 안에서 시켜요. 그 산소 발효에 좋은 게 묵은 김치예요. 묵은 김치로 만든 물김치예요. 그거 드시면 장 좋아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